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1타 강사 종쿠바입니다. 우리가 그림이라는 거 그냥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리고 나면은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움직이면 진짜 좋겠는데 저만 그랬나요? 사실 그림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야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리고 움직이세요. 이게 아닌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배웠건 안 배웠건 그림을 잘 그리건 못 그리건 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법, 모션 그래픽 혹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겠죠? 정말 전 세계 국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쉬운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스케치를 합니다. 참고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여러 번 선을 덧칠한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좋아요. 이게 좀 뭔가 잘 그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뿐임. 그림을 잘 못 그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얼굴 형태는 그냥 동그라미, 눈 같은 경우도 그냥 일직선, 입도 정말 그냥 선처럼 간단하게 그려줍니다. 쉽죠? 여러분들도 한번 똑같이 따라 그려주시면 돼요. 뭐 이 정도만 그려도요 움직이잖아요. 사실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판때기 위에 나 이제 30만 됐어 구독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그러한 느낌으로 제가 스케치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만 있으면 조금 허전하잖아요.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움직임이 들어갈 만한 요소들을 그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꽃이라거나 이런 풀숲 같은 것들. 자, 대략 스케치가 끝났다면 색칠? 아니죠.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인생도 그렇고 뭔가에 도전하는 것도 그렇고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란 없고 두꺼운 마카나 사인펜으로 그리듯 스케치 위에 다시 선을 그려줍니다. 이게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연필로 그린 다음에 뭔가 깔끔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인펜 같은 걸로 다시 그렸던 기억. 이것도 저만 그랬나? 그래서 이번에는 선을 여러 번 긋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갑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잘 해 놓으셨다면 여기에서 뭐 전혀 문제될 것이 1도 없겠죠? 그리고 하늘 위에는 돈이 떨어지는 느낌을 또 넣었어요. 30만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벌어보자, 돈벼락 맞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무채색으로 색도 입혀줍니다. 사실 이건 솔직히 꼭 필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해주면 되게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러한 무채색으로 밝고 어두움을 표현을 해주면서 나중에 색채, 컬러링을 할 때 조금 쉽게 하기 위한 그러한 초벌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까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초벌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있을지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걸 적어주는 거예요.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죠. 사실 뭐 영어로 썼는데 별 뜻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인, 리프트업, 카운트, 그립. 그냥 여러분들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저는 유튜버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JPG로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케치북이나 이렇게 종이에 그리셨다면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색을 입혀야 되는데 이걸 들고 일러스트레이터란 프로그램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짜증나는 게 색을 넣기 전에요 일단 선을 다시 따야 됩니다. 아니, 앞에 땄는데 왜 다시 따야 되죠? 사실 앞에 했던 다시 선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 작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신 분들한테는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지 수정을 조금 덜게 되고요. 또 정리하다 보면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방지해줍니다. 그렇게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선을 따면요. 사실 다른 점이 뭐냐면 벡터 방식이란 걸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벡터 방식으로 그려주면은 아무리 이 이미지를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아요. 즉 화질이 저하되거나 지저분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실무자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일러스트레이터란 프로그램을 꼭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던 모자도요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가고요. 사실 이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는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가면은 역시 또 하나하나 희열을 채워갈 수가 있죠.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4년이 넘었는데 벌써 30만 구독자가 됐네요. 아무리 해도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 유튜브 실력이 잘 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더 연습을 해야겠죠? 말은 제가 또 이렇게 해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자, 여기에서 조금 정교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컬러까지 들어가고 진짜 이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움직임까지 줄 거라서요. 잔디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를 가져와서 그냥 복사를 해줍니다.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로 계속 연결을 해서 똑같이 그리지 말고 복사해서 뒤집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쉽게 그려나가는 것도 사실 노하우겠죠. 그래서 작은 잔디는 작은 동그라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다음에 역시 이거를 그냥 복사해주시면 돼요. 잎 같은 것도 복사하고 그냥 최대한 시간을 절약을 하는 겁니다. 굳이 여러 번 그릴 필요 없다는 게 또 이 컴퓨터 그래픽 작업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스케치북이면 다 하나하나 다 그려야 되잖아요, 진짜.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꽃도 역시 그냥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색을 입혀야겠죠? 색은 웬만하면 다양한 색은 넣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해서 입진 않잖아요. 색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색을 많이 고민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색을 입혀 나갔습니다.
너무 고민하는. 그리고 움직임에 대비해서 팔 모양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그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놔야지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움직임을 주러 갑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그림이나 이미지로 움직임을 주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툴은요, 애프터 이펙트입니다. 제가 사용해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자, 일단 캐릭터 먼저 움직임을 조금 잡아줘야겠죠? 그런데 이걸 움직이려면 우리는 리깅이란 걸 해야 됩니다. 뼈를 씹는 거죠. 우리의 몸도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루가 되고 못 움직입니다. 관절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진짜 그림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배우셔도 되고. 사실 제가 2월달을 시작으로 이제는 존코바의 얼굴을 보고 배워요. 토스로만 진행이 되는 애프터 이펙트 클래스! 4주 기초 과정으로 그림, 영상, 이미지를 가지고 멋지고 MG스러운 모션 그래픽을 배워서 여러분들 인싸, 취업, 성공, 경제적 자유 등 모두 누려보시죠. 지금 당장 신청을 하세요. 하단 더보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쨌든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캐릭터 모션이 완료가 되었으면 그렇게 캐릭터가 손을 들고요. 그리고 얼굴을 좌우로 흔들면서 왼쪽에 있는 구독자, 오른쪽에 있는 구독자, 도리도리도리, 잼잼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주는 모션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손 모양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주고요.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그대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하다가 리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움직임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디테일들을 챙기셔야지 좀 더 완성도 높은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모자도 좌우로 흔들어주는 느낌을 잘 넣어주시고요. 자, 캐릭터 모션이 완료가 되었다면요, 이제 나머지 움직임들을 조금 잡아줍니다. 일단 숲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나뭇잎 모션을요 잡아줬고요. 나뭇잎이 약간 퐁 하고 휘날리는 느낌들 살짝 만들어줍니다. 어때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렇게 튀어나올 때 이런 움직임까지 넣어주시면은 디테일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30만 구독자 기념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또 만들어줍니다. 돈이 날리는 모션을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돈을 만드는 모션을 넣을 때는 평평하면요 굉장히 이 그림 자체가 플랫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휘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훨씬 역동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어때요? 완전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주변의 꽃의 움직임, 그리고 숫자가 카운팅되는 모션, 그리고 마지막에 모션의 조명까지 잡아줍니다. 그럼 생각보다 쉬운 그림으로 움직이게 만들기 완성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사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과정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 움직이는 그림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모티콘에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존코바였습니다. 오프라인 클래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매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하단 더보기.